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 등 고위층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선임 절차에서 절차적 하자를 확인한 대표팀 사령탑 선임 절차를 다시 하라고 축구협회에 통보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오늘 문체부의 감사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지난 중간 발표 때처럼 문체부의 통보와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는 내용을 밝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도 정몽규는 국제축구연맹을 내세워 우리가 옳다고 하더라, 우리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라라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문체부의 일부 시정 조치에 대해 그것은 고치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문체부가 갑자기 축구 지도자 라이센스 발급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다면서 시정 조치하라는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명은 불이익을 받았고 6명은 자격 없는 사람이 혜택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름은 가려졌지만 놀랍게도 발표 이후 안정환의 이름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안정환이 B급 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때 큰 논쟁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억울하게 떨어진 3명은 구제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문제는 불공정한 과정으로 혜택을 입은 6명입니다. 이제 와서 B급 라이센스를 박탈한다면 지도자에서 물러나야 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정환이 실제 그 대상 인물이 확실하다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축구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름만 들으면 아는 유명한 인물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폭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안정환이 B급 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될 당시에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안정환의 B급 라이센스가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애초에 안정환은 B급 교육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축구 지도자 자격증은 가장 낮은 D급부터 시작해서 C, B, A, P순입니다. 최종 B급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프로팀을 감독할 수 있는 최고 레벨의 자격증입니다. 결국 전 세계 축구계가 인정하는 월드클래스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를 더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할 정도만 B급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에는 프로팀이나 지도 경력이 100점 만점에 40점가량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안정환은 감독 경험이 전무합니다. 예능에서 감독 역할로 출연했지만 전문적인 프로팀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절대로 B급 교육의 최종 교육 대상자 명단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축구협회가 갑자기 규정을 추가합니다. A매치 경험이 50회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특별 쿼터를 주어 안정환과 차두리를 선발하는 규정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결국 안정환과 차두리는 다른 대상자들과 경쟁 없이 B급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차두리는 A라이센스를 따고 3년 이상 활동을 했을 때 B급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 안정환만 별도의 혜택을 받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특히 안정환이 B급 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때 자격을 갖춘 200명이 지원을 하고 그 중에 서류로 100명을 거르고 또 그 100명 중에 면접과 시험을 거쳐 최종 25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안정환의 선발 과정에 대해 특혜이다,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뭉쳐야 찬다도 A급 경력으로 봐주는 것인가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안정환의 B급 라이센스 자격은 홍명보 감독 선임 사태와 관련해서 이미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정환은 그동안 홍명보 감독 선임 사태에 대해 침묵하는 행보를 계속해왔기 때문입니다. 안정환은 축협 사태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박주호, 박지성, 이동국, 이영표, 조원희까지 목소리를 높일 때 철저히 침묵해왔습니다. 팬들은 안정환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가 있다라며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안정환은 그동안 한국 축구 관련해서 많은 비판을 했다. 이번에는 유독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홍명보와의 친분 때문이다라고 비난합니다. 그 중에는 안정환이 라이센스 딸 때 축협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안정환이 B급 라이센스를 딸 때 일부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고 땄기 때문에 축협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안정환에게는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할 정도로 아주 모욕적인 주장입니다. 지난 8월 당시 이런 소문이 크게 확산이 되었는데도 안정환은 계속 침묵해왔습니다. 문체부는 정몽규에게 자격정지 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상 현 지도부의 사퇴와 정몽규의 사선 연임 반대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특히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의 명확한 잘못으로 인해 홍명보 감독 선임 역시 재선임 과정을 거쳐 보완 시정하라는 통보도 했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축구협회의 위법 부당 사항이 총 27건이었고 이에 대해 징계와 시정 주의와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직접적인 행정명령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국제축구연맹의 규정 때문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는 권고 수준 이상으로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 등의 강제성은 없지만 축구협회의 부정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마냥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엄청난 금액을 지원받는 입장입니다. 문체부는 이번에 위법 행위와 관련된 56억 원의 환수 조치를 내린 이유입니다. 정몽규에게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축구협회에 요청했습니다. 문체부는 나는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선임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정몽규와 축구협회의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은 권한 없는 자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추천해 이뤄진 것이라며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다시 후보자를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 하자를 스스로 치유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팀 사령탑을 다시 뽑으라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홍 감독 해임도 하나의 치유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도 문체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그러면 국제축구연맹도 제3자 간섭 가능성 등을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회가 감독 선임 등 절차를 규정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대표팀 사령탑을 다시 뽑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물러나고 홍 감독을 다시 뽑는데도 수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축구협회는 월드컵 일정을 내세워 감독 재선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고 만약에 문체부의 요청대로 홍명보 감독 선임을 전면 재검토하면 FIFA의 제재를 받을 우려도 있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대한축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억울하다면서 구구절절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재심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중간 발표 때처럼 국제축구연맹을 방패막이로 꺼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체부의 지난 중간 발표 이후에 축구협회는 바로 FIFA는 대한축구협회의 지나친 외부 간섭을 받을 경우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보냈다고 공개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의 발표 이후 이 공문을 공개하면서 문체부를 향해서 경고용이라는 뜻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축협은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과 공동 명의로 공문을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청문회의 현안 질의와 문체부의 감사를 지적하며 축구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해서 밝혔습니다. 결국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라고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협박한 것입니다. 한국 축구가 정몽규와 홍명보에게 물려서 정말 안 해도 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쉽게 물러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축구를 소나기에 집어넣고 막장 인질극을 벌이면서 이제는 국제축구연맹까지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정이고 불공정이고 불법이고 모국 간의 권력을 쥐고 있고 목소리 높으면 막 나가도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